일상이 화보가 되고 걷는 곳마다 런웨이로 만드는군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모델이셨는데요. 5년차 모델 김보라 씨. 처음에 몸매 대역이나 라이팅 대역으로 시작을 해요. 대역을요? 강소라, 설현, 그리고 이보영, 이나영, 박신혜까지. 오, CF 속 주인공은 아니지만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이 장면, 바로 보라 씨입니다. 수많은 CF에서 대형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2016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 마침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모델로 시작했지만 왜 대역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그 타이틀을 넘어서 저만의 이름, 김보라라는 이름으로 진짜 더 멋진 탑 모델이 되고 싶어요. 네, 그녀의 첫 번째 이야기, 더 이상 대역이 아니다. 모델 김보라. 슈퍼모델 출전 이후 각종 광고와 화보 촬영으로 바쁘다는데요. 특히 요즘 그녀를 눈여겨본다는 여기 이분, 국내에서 손꼽히는 사진작가 오중석 씨입니다. 수많은 톱스타들이 인정하는 그가 보라 씨를 특별히 여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왜요? 보라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촬영이든 다 잘 맞아요. 노력과 끼와 그리고 마스크. 제가 볼 때는 요새 누구보다도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아닌가. 이미 떴지만. 아, 그나저나 군살 없는 완벽한 몸매를 뽐내는 그녀의 비법은 뭘까요? 헬스장이나 뭐 그런 거는 따로 다니지 않고 평소에 이제 운동을 교과서 할 위주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운동을 안 하신다고? 예. 비밀스 럼핀의 두 번째 얘기, 바로 몸매 비결. 그 답은요, 바로 일상 속에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그녀는 관리 중이라 그래요. 몸을 끌어올리고, 어깨를 이렇게 내리고, 이 자세 자체가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자세여서 운동이 그래요? 되게 많이 되는 자세. 이걸 해볼 만한데요? 네. 그러게요. 따라해보시고 또 다른 노하우도 있다면서요?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이 각선미가 매끄러워졌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각선미? 자세히 보니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손잡이를 꼭 잡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붓기 빼주는 게 특효를 하는데 그녀의 몸매 비결이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예술의 전당을 찾았네요. 제 남자친구가 발레리노인데 막공이 있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있었군요. 도시락 싸서 왔어요. 네, 중요한 날인 만큼 작은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 같은데. 자, 몇 시간 전 자신만의 건강식으로 손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저만의 비법을 만든 도시락인데요. 도시락 완성! 부럽네요. 여기 특별한 게 담겨 있다는데 하트는 빠질 수 없죠. 콩밭이요. 좋아하시네요. 밥에도 콩, 샐러드 위에도 콩, 콩 반찬까지. 그녀만의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하게 통으로 먹어라. 자, 그래서 맛부터 보는데 맛이 어떨까요? 맛있겠죠, 뭐? 맛있어? 아유, 맛있죠. 식사를 자주 제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통곡물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고소하고 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군것질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많이 고소할 것 같아요. 그녀가 즐겨 먹는다는 통곡물. 이 정제된 곡물과 달리 영양소 95% 정도를 차지하는 쌀겨와 배알을 가지고 있는 곡물을 말하는데요. 특히 칼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병아리콩은요.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까지 조절해주고요. 더구나 검정 약콩에 담뿍 들어간 미네랄은 혈압 조절도 돕고 또 검정 약콩의 식물성 단백질은 갱년기 증상에도 좋다고 해요.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대장암 예방에 좋은 완두콩까지 그녀가 추천하는 트리플 빈입니다. 맛과 영양을 꽉꽉 채운 도시락. 넌 안 먹어? 나는 그래놀라랑 우유. 뭘 또 따로 준비하셨는데요? 이게 뭐죠? 난 내일도 촬영 있어가지고 너무 무겁게 먹기보다는 이거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검정약콩이랑 완두콩이랑 병아리콩이랑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알아? 통곡물을 꿀이나 물엿등으로 뭉쳐 바삭바삭하게 구워낸 이것. 그래놀라는 특히 바쁠 때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럽니다. 공항 올라가긴 하네. 좋은 거 같이 먹자. 응, 많이 먹어. 아주 그냥 고소해 보이네요.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멋진 모델이 되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더 큰 세상을 꿈꾸는 보라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